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어저께는 비가 꽤 많이 왔고요. 오늘도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다 말다 합니다. 네, 이렇게 오다 말다 하는 비를 보니까요, 불현듯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부인은 죽고 혼자 살아 계시는데요, 자녀들한테 딸만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딸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누어 주고요, 본인은 이 딸 집에 가서 한 달, 저 딸 집에 가서 한 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활을 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딸 집에 있었는데 가는 날이 됐어요. 둘째 딸 집으로 가는 날이 됐는데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께서 아유 비도 오는데 내일 가지 뭐 내일 가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대요. 아이고 그랬더니 글쎄 이 첫째 딸 하는 말이 대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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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시는 날이잖아요. 아버지 가시라고 가랑비가 오네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보기엔 이슬하고 이슬비가 오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웃지 못할 그런 서글픈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가라고 가랑비가 오는 건지 이슬하고 이슬비가 오는 건지 오늘은 예 비가 오락가락하는 이런 날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비가 이렇게 내리고 나면은요,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내일은 날씨가 환하게 개인다 하더라도 낙엽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날씨는 한결 추워져 있고 이제 정말 가을의 막바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낙엽이 막 떨어지고 날씨가 스산해지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저는 서글퍼져요. 또 나이가 먹는구나. 아이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렇게 비가 오면서 낙엽이 막 떨어진 이럴 때요. 차를 끌고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낙엽이 막 떨어지는 곳에 차를 탁 세워놓고 가을에 나오는 음악들을 크게 틀어놔요. 그리고 잠깐 뭐 한 30분, 1시간 앉아있다 들어오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가을에 저처럼 어떤 하고 있는 행동들 있으신지요? 문득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그 음악 중에 그 당시에는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으셨던 20대 그 시절에는 어떠한 유형의 음식점이나 뭐 어떠한 것들이 유행을 했었나요? 제가 그 시대 때는 레스토랑, 우리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랑 가서 밥 먹을까? 네, 레스토랑을 줄여서 우리들은 또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영락없이 가을이면 꼭 나오는 피아노 음악이 있었어요. 그 음악이 문득 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악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목이요, 가을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우중충하니 비가 내리기에 예, 요 노래, 이 곡 한번 살짝 쳐보고 싶었어요. 오래간만에 제가 지금 악보를 막 찾아서 봤는데 손가락이 돌아가려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피아노에 앉은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자, 한번 조금만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20대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으셨나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20대 때 무엇을 했을까? 한번 네, 생각해 보시고 본인들의 추억들을 댓글로 한번 쭉 써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계속해서 다 끝까지 하면 지루해요.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곡입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예, 실제 그 원래의 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또랑 레스토랑 네, 가면은 돈가스가 1,500원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이셨을 때 또랑에서 돈가스를 들어보셨나요? 아, 돈가스를 먹고 나면은요, 후식으로 요즘처럼 뭐 아메리카노 이런 커피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다방 커피, 삼박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네. 설탕, 프림, 커피가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커피를 후식으로 꼭 공짜로 줬었어요. 1,500원에 돈가스와 그 커피까지 마셨으니 얼마나 쌌나요? 와, 벌써 한 30년 전 일인가요? 네. 예, 30년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추억. 참, 세월이 금방 갑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죠? 어느새 벌써 2021년의 가을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아, 우리가 나이가 한살한살 먹어가지만요.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먹어서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한 살씩 생각은 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봄이 되면은요, 온갖 꽃들이 화들짝 피어납니다. 너무 예쁜 꽃들이 많잖아요.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꽃, 별꽃이 다 많아요. 그런데 봄에 피어나는 꽃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런데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을을 대표하는 가을의 꽃, 국화꽃은 어떻습니까? 예, 몽우리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 그 예쁜 꽃을 유지하고 또 아주 그냥 화끈한 그런 향은 없지만 은은한 향기를 피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의 삶이 마치 국화꽃과 같은 그런 은은한 향기를 오래도록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우리 중년의 모습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국화 옆에서라는 시였나요? 예,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예, 하루아침에 그냥 확 피는 게 아니겠지요. 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을이 돼서야 결실을 맺어서 몽우리를 가지고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들의 중년은요, 오랜 시간 동안 묵히고 되고 단련돼서 지금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 정말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때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나이 또래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 그리고 저보다 조금 위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냥 뭐 사랑 이야기 이거를 떠나서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낙엽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마음속에 따뜻한 감성과 느낌을 가져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노래가 이 곡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예,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옥인의 TV였습니다. 여러분, 가을 만끽하시고요. 하루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